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야, 이 마카오처와 함께하는 마카오 원정 도박 여행 상품 벌써 신청이 뜨겁습니다. 10명은 이미 넘었고요. 야, 오늘 끝나고 한번 정말 받아볼까 싶은데요. 살펴가세요. 예. 네. 미래에셋 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재홍입니다. 윤 위원님도 카지노 좋아하세요? 카지노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네.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럼 저희랑 같이 한번. 네, 불러주시면 제가 반드시 따라오겠습니다. 안 가보신 분은 먼저 이제 강원랜드로부터 먼저 한번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카오에서 실전으로. 네. 뭐 이런 거 잘하시는 편입니까? 뭐 도박. 도박은 조금 주식, 약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화투 같은 화투, 거 하게 되면. 아. 고스톱 치게 되면 항상 호구가 되더라고요. 아, 호구. 네. 착한 분들 주로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인생에 그런 것에 작은 것에 별로 집착이 없고 그런 편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포츠 같은 거 하더라도 그냥 즐길 뿐이지 큰 승부욕 별로 없고. 예전부터 저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럼 제가 그래요. 네, 오늘은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들 어떤 기업들 괜찮은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리서치 팀에 계시네요. 아, 네. 최근에 좀 발령이 나서 팀을 옮긴 상태입니다. 디지털 리서치는 뭐 하는 팀입니까? 지금 이제 3프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네. 보고서만 내기보다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이나 고객분들께 좀 접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예. 뭐 단순히 이제 자료를 뭐 읽어준다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어떤 독자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고객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들. 아, 예전에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리서치의 형태가 보고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영상이기도 쪽에... 하고 네. 오디오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네. 재밌겠군요. 오늘은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이제 주제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실적 발표를 준비하는 ETF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 이제 7월 13일 부터 해서 이제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실적 발표 관련해서 좀 어떤 숫자들 우리가 좀 볼만할지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관련해 좀 어떤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오신 자료 같이 한번 보면서 배워보죠. 네, 예. 네 지금 이제 본격적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도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실적의 밸류에이션 논란이라든가 혹은 뭐 주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는 뭐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팩트셋이라고 해서 그 시장 집계 기관에서 일주일 매주 발간한 자료입니다. 어닝즈 인사이트라고 해서 예.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네, S&P 500 지수 그다음에 여기 검은색 선이 네, EPS 12개월 선행 EPS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이익 자체는 코로나 딱 예. 직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예. 주가는 지금 거의 하늘 날아 지금 천정을 뚫었죠. 지금 지금 이제 작년 2월 고점 대비하면 한 27% 정도 지금 네. 주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뭐 기저 효과라든가 혹은 좀 요새 단어 많이 나오는 게 또 피크아웃 어떤 이제 실적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더 작년이, 나쁠 수가 없으니까. 작년이니까요. 그렇죠. 워낙 터졌을 때라서 예. 그때랑 비교하면은 예. 네,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의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킬 정도로 잘 나올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이던스 기업들이 미래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제시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것이다. 네.
둘 다 중요한 질문인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건 뭐 들어봐야 되는 거고 네. 미리 예측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합리화시킬 정도로 실적이 나올 거냐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현재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느냐 네.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뒤에 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좀 2분기 그 그냥 일반적인 이제 네. 캘린더 이후로 2분기 3월에서 6월 정도 시장 좀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굉장히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예. 낙천적이었던 것 같고 좀 대표적인 예로 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왼쪽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네, 어닝 쇼크 나왔을 때 평균 주가 변동률을 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이제 2분기 쪽 좀 나타난 예. 거고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난 게 최근 5년 평균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5년 평균을 해보면은 대략 한 0.8% 정도 주가가 이제 데일리로 움직였는데 네. 최근 한 3개월 정도 보시게 되면은 한 1.2% 정도 올랐다. 예.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5년 평균으로는 한 2.5% 정도 빠졌는데 이번 분기에는 한 1.1%밖에 안 빠졌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빠질 때 좀 덜 빠졌다.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보다 지난 1분기 주가가 호재에 민감하고 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안 떨어지고 아, 네. 역시 전문적인 용어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예, 그랬다는 거네요. 간단하게 네. 표로 보여주신 게. 네, 최근에 예, 2분기 동안 좀 시장은 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시장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익 쪽 좀 넘어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네, 자료화면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메뉴의 62.8% 요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이익이 얼마나 늘었을지를 추정을 한 겁니다. 2분기 실적이고요. 이제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실적들에 대한 이제 추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2.8% 정도 실적이 좀 증가할 거다 시장이 보고 있고 뭐 대비 작년 전년 이제 실적 대비해서 한 62% 정도 증가할 거다 보고 있고 이게 2분기 실적인데 네. 3월 달보다는 그 증가 예상 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맨 왼쪽에 51.9는 네. 3월 26일 자료에서는 3월 26일 자료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이제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한 51% 정도 늘어날 것 같아 예. 예상을 했던 게 지금 점점 꾸준하게 좀 올라가면서 6월 18일에는 한 62.8% 정도 네. 증가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화면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한 19% 정도 좀 증가할 예.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009년 이후로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 4분기에 대략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08% 정도 늘어난다라고 전망했던 거 대비 이제 거의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렇게 YOY로 전년 네. 동기 대비 많이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실적이 네. 작년에 코로나였으니까 그런 워낙 거죠. 워낙 터졌다 보니까 네. 이제 크게 올라오는 거죠. 그때 2009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좀 3분기는 약간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먼저 회복됐으니까 생각보다 네. 회복된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점심 많이 먹으면 저녁 때 맞습니다. 많이 못 먹죠. 네. 23% 정도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네.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좀 연간 단위로도 네. 좀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35%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한 35% 정도 올라온 거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주가 올라온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얼마나 찍히냐,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 과정에서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현재의 예상 실적은 당연히 반영하고 있다. 네, 그보다 높지도 않고. 그보다 낮지도 않다는 가정이라는 거군요, 그죠? 네. 지금 뭐 최근에 오늘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항상 잊을만하면 꼭 악재를 하나씩 터뜨려주잖아요. 뭐 변이 바이러스, 전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발언을 한다던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은 좀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도 어떤 과거 대비해서는 좀 변동성 낮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좀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네. 예. 개별 기업 단위로 봐도
긍정적인 어떤 EPS 가이던스 제시한 기업 수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 수가 좀 얼마나 되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실적 전망치를 좀 더 키운다든가 높인다든가 혹은 매출액이 더 늘어날 거야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하반기에 더 네, 네. 지금 이제 2분기 2021년 2분기 관련해서 지금 66개 기업 정도가 지금 우리 실적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 지금 제시를 좀 실제로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는 66개 기업이 이미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3분기 이후? 이미 제시한 기업도 있고 이제 신규로 제시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가이던스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게 아닌가 봐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이제 중간에 IR이라든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네, 하다 보니까 좀 집계가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제 작년 3분기부터 계속 땡겨 올리고 있죠. 네. 땡겨 올리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혹은 기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던 실적보다는 실제로 찍히는 것들이 점점 더 괜찮다. 빨라지고 있다. 예. 괜찮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섹터별로 긍정적인 EPS, 부정적 EPS를 좀 제시한 기업 숫자들을 조금 정리를 했던데요. 네. 팩스 자료에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IT 쪽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다라는 것도 대부분 긍정적 네. 전망 이 표로 보면 주황색 표가 네. 모든 업종에서 다 많네요. 지금 이제 리츠랑 필수 네. 소비재 요 두 섹터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요 정도가 네,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 제시한 이건 기업이 2분기에 많고요. 너무 좋아서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기는 어려워요라는 반응인가 봐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샀어. 워낙 많이 땡기다 사서. 보니까 예. 우리가 뭐 옷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사 입는 거지만 뭐 컴퓨터를 뭐 분기마다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이연 수요 좀 소진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 부분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 제시하는 기업들 많은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서 가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좋군요, 정말.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좋고 보니까 네. 센티멘털도 좋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의 가이던스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주가가 반영돼 있을까봐 이제 걱정인가. 그죠. 네, 항상 그렇죠 지금. 네. 2분기 실적은 이제 슬슬 발표가 되기 시작할 텐데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이제 경기 개선과 보복 소비 마지막으로 좀 금융주 요거 세 가지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좀 한 가지 정도 굳이 추가하자면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료화면 잠깐 같이 보시게 되면은 7월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일정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주황색이 이제 금융 쪽 지금 13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23일부터 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19일부터 해서는 이제 기술주들, IBM 제가 색깔을 좀 못 넣었는데 기술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랑 맞물려 가지고 예. 좀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좀 전에 9시 반쯤에 아마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을 거고 네. 아마 지금 호가창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0.26% 정도 지금요? 예, 지수 좀 약간 위로 지금 쏴준 상태고요. 그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약간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로 시장에 작용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질 수도 있겠다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기 지금 제가 달력이랑 같이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일단 13일부터 예, 금융주들 실적 발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7월 13일 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7월 23일 날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올림픽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8일 날 FOMC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업들 실적이랑 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 요것들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계속 발표되면서 지표도 예정된 날짜에 계속 발표될 텐데. 네, 지금 중요한 지표들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거가 실적 나오는 거랑 어떤 뭔가 믹싱이 되면 좀 노이즈도 생기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걸 좀 주의하자는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좀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이 뭐 어떤 상황이 좋다, 상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 좀 좋은 뉴스 있으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고 예. 부정적인 뉴스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일 때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은 또 이제 좀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13일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23일 날에는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와 제조업 지수는 지난달 거일 텐데 6월 달 거. 네. 7월 달 거 뭐 소비자 물가야 그냥 그저 예상 정도일 것 같고 지금 높을까요? 이제 이연 그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이제 기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6월까지는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 6월 분이니까 네 이게 이제 발표되는 7월 달에는 네, 조금 이제 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요거는 갖고 있다가 한 7월에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제가 나중에 이쁘게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저희 올려놓으면 저희 앱에서 다운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예. 첫 번째 키워드인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이제 어닝즈 인사이트 자료에서는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2021년 2분기에 관련된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키워드 언급한 기업이 한 197개 정도. 제가 5월 달 그때 왔었을 때 예. 한 175개 정도였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단순히 좀 한국에서만 한국인 투자자들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 가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류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생활비 더 들지만 네. 월급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뒤집어 쓰는 건데 그 이게 그 가격 인상 은 한 번 이루어지면 사실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 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가격 인상을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소비자라든가 혹은 다른 쪽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있고 네. 전가를 할 수 없는 기업 있고 그런 그렇겠죠.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이런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가가 가능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그래서, 네. 실적이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인플레를 반영해서 더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을 테니까. 네. 그 특히나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섹터별로 좀 영향이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또 자료화면 또 같이 좀 보시게 되면은 뭐 필수 소비자라든가 소재, 산업재, 자유 소비재 이런 기업들은 이쪽 섹터 기업들은 전체 기업들의 50% 이상이 일단 무조건 인플레이션 언급을 다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음식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에서 영향이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영향을 언급이 어디에서 언급된다는 의미인가요?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IR 언급 발표 자료, IR 발표도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이런 거 괜찮다 싶었던 게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예. 하고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대형 기업들 어지간한 대형 기업들은 이제 스크립트가 다 나와요. 다 네. 나와서 뭐 누가 뭐 한숨을 쉬었다라든가 어떤 단어를 사용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크립트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조금 이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코카콜라 네. 같은 경우도 2021년까지는 우리 인플레이션 잘 억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부터는 좀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부류의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킴벌리 클라크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좀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우리는 요거를 제품 가격을 올려서 요걸 상쇄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효과를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짠다던가
다시 말해서 대형주는 제품 가격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라든가 기업들로 좀 찾아가시는 것도 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인플레이션과 가격 전가 얘기 나올 때마다 잠깐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콜라. 네. 그러면 콜라의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값 올릴 수는 있겠죠. 올리는 거야 기업 자유니까. 네. 그런데 올리면 항상 매출은 줄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뭐 P랑 Q의 관계가 네. 좀 될 것 같은데 이 P가 올렸을 때 Q가 감소하는 그런 것도 좀 다 고려를 아마 할 것 하지 않을까 정도가? 싶어요. 예. 네, 그래서 P를 뭐 10만큼 올렸는데 Q가 5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이제 PQ는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소비하는 물량이라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은 유지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만한 게 방송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담배 같은 경우도 예. 가격 올렸을 때 예전에 이제 가격 올렸을 때 한국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사람들 편의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담배 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결국에는 일정 이상 이제 수요가 좀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를 이제 다시 되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고유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은 지금 그래프 높은 거 그죠? 그래프 높, 필수 소비재,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예,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섹터들 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전체 섹터 전체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대형주 위주로 가격 큰 회사들이 그나마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좀 덜 다쳤을 것이다 그 말이죠. 덜 다쳤을 거. 이건 좀 굉장히 좀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예. 뭐 세부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오늘은 이제 좀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리는 날은 아니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네. 좀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경기 개선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 이건 좀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차트는 미국 저축률 추이입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얼마나 저축을 많이 하냐 나타낸 건데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말 그대로 정말 급격하게 치솟죠. 지금 이제 대략 2000년 이후 평균이 한 6.8% 정도인데 2020년 3월 이후 평균만 따져보면은 한 17.9 정도. 5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4% 정도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저축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땡길 거 다 땡겨서 지금 저축을 하고 이후에 좀 경기 상황 좋아지면서 이제 소비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이 평균치인 6.8% 그리고 이제 5월 1일 기준인 12.4% 이 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도 좀 해석을 돌려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썼던 것들 안 쓰고 지금 모아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복 소비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제 접종률 좀 더 올라가고 사람들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우려들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소비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한국도 지금 명품 가격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샤넬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1일 날 좀 한 번 더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계속 주요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가격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쓰느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재화 소비하는 건 특히 말씀하신 뭐 명품이든 네. 고급 제품도 많이 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소비가 줄어서 그런지 아무튼 저축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 뭐 차라든가 혹은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비가 좀 워낙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좀 보다 보면 정말 돈은 정말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전 다들 이렇게 부동산을 사든 혹은 네. 그런 이제 고급 사치품을 사든 다들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네, 이제 금융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이 극심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 잘 버틸 수 있냐. 네. 너네 은행들의 맷집이 얼마나 되냐. 요걸 이제 테스트한 건데 네.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지금 뭐 자기자본, 기본 자기자본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연준이 요구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한 10.6%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연준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인 4.5%를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예. 넘어선 상태고 이렇게 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연준이 봤을 때 미국 금융주들 맷집 괜찮네 라고 판정을 해주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 돈잔치죠. 배당해라. 네, 배당 늘리고 이제 못했던 주주환원들 해라. 그 작년 7월이랑 7월에서 10월 사이가 미국 은행주들 사실 배당을 올려야 됐을 시기였어요.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배당을 계속 늘리는데 7월달, 10월달에 이제 배당 다 홀딩 당해가지고 이제 배당 못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자마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배당 주당 $0.35에서 $0.7까지 늘릴 거다 예. 발표했고. 다음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0.1에서 0.2 정도까지 지금 올릴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 좀 보시게 되면 네, 주요 은행주들 배당 증액을 이미 발표를 했거나 네. 좀 발표 늘릴 걸로 지금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배당금만 정리를 한 거고 특히나 여기 덧붙여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은행주들 좀 다시 한번 탄력 받지 않을까. 최근에 좀 금리 워낙 또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예. 결국 이런 배당금이 늘어난다,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어떤 이제 건물로 치면 이제 월세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배당이 늘어날 거다. 네. 그동안 못한 배당들 주는 걸 테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걸 어디 딴 데 쓴 게 아니라 다들 예. 쌈짓돈 넣어놓고 지금 꽁꽁 이제 싸매고 있다가 좀 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건 금융주들은 배당 많이 해줄 거다. 네. 그리고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 재원이 꽤 가게에 많이 쌓여 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분기에는. 네. 3분기에도 뭐 계속 받을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에는 대형주들 좀 보자. 그런 얘기. 또 그리고요?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전략을 짠다라는 거는 아, 네. 딴 거 다 팔고 그냥 대형주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뭐 현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소형주 위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라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조금 이제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실 만한 타이밍일 것 같고요. 발표 나기 전에. 그렇죠. 발표 나기 전에. 예, 발표 난. 예. 예, 그리고 이제 발표 이제 추이 보시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ETF들 예시로 제가 이제 뭐 특정 ETF를 딱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예. 관련된 ETF들 좀 정리해서 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네, 자료화면 예, 같이 보시면은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대형주 ETF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내 대형주 한 100여 개 정도를 모아놓은 그런 ETF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추이 보시게 되면 왼쪽 차트 이제 오른쪽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 주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 뭐 S&P 500 대비해서도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ETF는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제 대형주 ETF는 이제 MGK라는 티커를 가진 ETF고요. MGK. 네, 좀 예시로 네, 예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모아 놓은 겁니까?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형주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 가지고 아, 좀 큰 거 큰 거로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해서 한 100개 정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 ETF고요. 그럼 지수와 다른 점은 말씀하신 대로 상위 100개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네, 대형주들만 가지고 만든 ETF고 예. 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부동산 아까 이제 약간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았지만 실물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네.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물 부동산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등기 쳐갖고 이제 실물 부동산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실물 부동산 비중 높은 뭐 리치 ETF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높다 보니 고배당률이다 보니까 뭐 배당 받아가면서 좀 미국 경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려볼 만한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뭐 물가 연동체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소비 관련해서는 어떤 자유 소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유 소비자는 뭡니까? 자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재화들을 파는 그런 섹터들을 좀 통칭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자유 소비재 반대되는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묶어놓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명품주들 관련해서 묶어놓은 뭐 ETF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실적 발표가 이제 나이키. 네. 뭐 중국에서 뭐 화형식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Z세대라든가 예. 혹은 우리가 저거는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꼭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은 실적 어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나 그런 거랑은 좀 덜 신경 안 쓰고도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은행 금융주들 말씀드렸다 보니까 자료화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차트로 나타나 있는 게 그 미국 금융주 ETF입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은행주들만 모아놓은 이제 KB이라는 ETF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우리가 배당 받으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좀 어떤 거 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금융주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은행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금리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경기가 개선되고 이거의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이제 우리가 내는 이제 대출 이자는 귀신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받는 이제 이자는 이제 줄어드는 아 빨리 안 올라가는 그 예대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금융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덕분에 괜찮을 것 같은 ETF들을 나열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키워드 관련해서는 대형주, 그다음에 대형주. 이제 리츠. 대형주 리츠 두 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보복 소비 관련해서는 자유 소비재 혹은 이제 뭐 명품 쪽 네. 그다음에 그 금융주 마지막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는 이제 은행주 쪽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꼭 성장주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뭐 인컴이라든가 뭐 배당 이쪽도 어떤 포트의 이제 변동성 좀 낮추는 측면에서는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우선주랑은 조금 달라요. 예, 어떤 채권적 형태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 낮게 가져가면서 가져갈 만한 걸로 좀 우선주들 이런 것들도 거의 좀 같이 뭐 현금과 비슷한 네 주황색 선 좀 뒤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변동성은 좀 낮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요약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S&P 500 2분기 실적은 나쁠 수는 없죠. 나쁠 수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전반적인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 워낙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평소에 뭐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라든가 혹은 좀 관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내용들 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이후에 네 그리고 좀 만약에 개별 기업 단으로 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ETF들 위주로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요지는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꽤 좋을 것이다. 네. 꽤 좋을 것이니까 좋을 만한 기업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개별 기업 쪽으로. ETF들을 업종별로 구별해 준 것만 잘 골라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뒤에 ETF들 쭉 설명해 주신 게 바로 그런 괜찮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괜찮을 것 같은 ETF죠. 네. 그렇군요. 야, 오늘도 주신 자료 다시 한번 쭉 볼 만한 것들이 꽤 있네요. 이 안에도. 네. 네. 요 자료는 아까 그 일정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네. 저희 팀에서 이제 매달 발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이름은 네, 디지털 리서치 팀. 디지털 네. 리서치 팀. 디지털 리서치 팀이 만드는 자료들은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까? 네, 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결과물만 싹싹 보고 하니까. 아, 아닙니다. 예.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네요. 네,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홍 연구위원과 함께 2분기 실적 프리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